세 명의 땡처리들이 화끈한 후쿠오카 먹방을 선보였다. 12일 방송된 TV 조선 땡처리 어디가 에선 김영철, 노홍철, 김희철의 후쿠오카 여행기가 공개됐다. 후쿠오카 식당을 찾은 땡처리들이 폭풍 주문으로 직원을 놀라게 했다. 얼큰한 짬뽕에서 맥주 친구인 꼬치요리에 이르기까지. 금세 거한 한상이 차려졌고 이에 땡처리들은 화끈한 먹 방으로 화답했다. 특히나 노홍철은 지금까지 일본에서 먹은 요리 중 이 식당이 제일 맛있었다 라고 극찬했다. 이혜미 기자 사진 는 TV 조선 카피라이트 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포